괜찮은 프로젝트 네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. 네, 오늘은 특별히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계셔서 이 모임이 따뜻해지고 또 좋은 모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보통 일반적인 이제 약속에서는 제가 항상 긴장이 돼 있고 경직이 돼 있는데 오늘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저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으로 되게 벌써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. 이 소소한 기쁨이 주는 무게감이 되게 크구나.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걸 시작할 때 막 큰 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 작은 거 하나부터. 아직 피어나지 않은 동물이라고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언젠가는 이렇게 예쁜 꽃들처럼 피어나지 않을까.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 사람.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. 제 사랑 받아봤어.